그럼 감독님께서는 좀이 드라마를 원작을 본 다음에 보는 게 좋을지, 아니면 이 드라마를 보고 원작을 보는 게 좋을지, 어떤 편이 좋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. 예, 사실은 이번 작품은 사실은 원작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이제 별개의 내용이죠. 그러니까 원작의 이 기생수 더 그레이의 세계관에서도 사실은 원작에서의 일들은 현재 일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설정이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뭐 원작의 주인공인 뭐 신이치와 미기 얘기하시는데, 신이치와 미기는 기생수 더 그레이의 세계관에서는 현재 일본에 있는 거죠. 일본에서 원작의 모험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설정이고,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 완전 벌어지는 독자적인 일인데, 캐릭터 설정을 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원작 만화책에 있는 기생수들의 설정들을 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기생수들의 설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뭐 예를 들자면은 수인과 하이디가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고, 어떻게 보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한쪽이 잠들면은 한쪽이 깨어나고, 뭐 그리고 하이디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뭐 하루에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고, 이런 설정들도 사실은 원작에서 사실은 그 원작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신이치와 미기와의 관계에서 이제 그 미기가 신이치를 치료하고 나서 일정 시간 잠드는 시간이 생긴다든가 뭐 그런 설정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설정들을 만들었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날개 달린 기생수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원작에서 이제 조금씩 나왔던 요소들을 사실은 가지고 와서 여기 기생수 더 그레이의 기생수들의 설정을 좀 만들어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원작을 보고 작품을 보길 원하시는지, 아니면 안 보고 먼저 시리즈를 먼저 보길 원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.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런데요. 나는 어떻게 얘기하지? 만약에 다 보신다면은, 끝까지 다 보신다면은 원작을 보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큰 충격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마 작품 감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.